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꼴통. 화이팅. 자,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살고 있는 부산 꼴통, 뚜렁뚱, 뚱뚱, 뚜루루룽, 뚱뚱. 네, 부산 꼴통을 뵈러 갑니다. 부산 구석구석 걸어 다니면서, 꼴목, 여기, 저기, 왔다리, 갔다리. 예, 부산 진짜 열심히 지금 걸어 다니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요즘 조금 뜨고 있습니다. 부산 꼴통 할배. 조금만 도와주이소. 예, 오늘은 지금 여기 전철역이고, 저 2호선입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양산, 경상남도 양산을 왔다 갔다 하는 2호선 전철역, 센텀시티라는 역입니다. 여러분들 센텀시티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부산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 사는 동네입니다. 지금 보면, 지하상가는 아니죠, 그죠? 지하상가는 아니고, 지하광장입니다. 센텀시티역 지하광장인데, 보시면은, 백화점이 지금 두 개가, 지하광장에 붙어 있습니다. 한 개는 롯데백화점, 한 개는 신세계백화점, 요래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날도 춥고 해가지고, 어디 멀리 좀 나가기도 귀찮고 해갖고, 그냥 집 앞에서 전철 타고, 내려가지고, 오늘 좀 깨를맞게, 약간 깨를 좀 부립니다. 날이 좀 추워요. 그래서 안 나갔습니다, 멀리. 그래, 전철 타고 와가지고, 센텀시티요. 지하 광장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데, 자, 보시면 여기가 이제 롯데백화점 올라가는 입구가 되겠고요, 지하에서. 또 예쁘게, 아주 멋지게, 분수대가 또 이렇게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말이 있고, 신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 같죠? 제우스 신, 이런 거. 이 아저씨는 누구지요? 예, 모르겠습니다. 예, 말이고. 저 뒤에는 여자네요. 여자가 있고. 저 아줌마는 자유의 여신상 같은 그런 삘이 좀 나고 있고. 저 사람은 딱 보면 제우스 신이 아닌가 하는 그런, 통밥을 한번 굴려봅니다. 자, 요는 신세계백화점 명품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신세계백화점 요 안에는. 그래서 나중에 요 지하 탐방, 지하 요 한번 다 돌아보면 또 신세계백화점 안에도 오늘 그 전시품들이 좀 좋은 전시품들이 전시된 게 있다 해가지고 그거 영상도 하나 찍으려고 지금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광장이 지금 보다시피 상당히 넓잖아요. 그죠? 상당히 넓어서 지금 코로나 전에는 이 광장에서 수시로 문화 행사가 상당히 많이 열렸습니다. 특히 부산 국제 영화제 기간에도 보면은 부산에 여러 행사들이 같이 겹쳐가지고 좀 많이 열리는 편이거든요. 그때도 보면 여기서 마술 공연이라든가 고개 공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연들이 또 여기도 하고 코미디. 그리고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이름 뭡니까? 이준호입니까? 금마 이름 뭐지? 있잖아요. 개그맨 요즘 돌싱들 나와가지고 이준호인가? 다람쥐. 안녕하십니까, 나리 하는 그 친구, 그죠? 이름을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 그 사람이 또, 부산에서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이라는 또 아주 큰 전 세계적인 행사를 부산에서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코미디 페스티벌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좀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에 살짝 들어갔거든요. 그래, 그거 하게 되면은 또 이 광장에서 요 앞에 요런 데서 아주 짧은 그런 쇼트 코미디 그런 거를 갖다가 무료로 시민들을 위해서 맛백이죠, 새끼야. 자기 이제 메인은 주로 영화의 전당이나 극장에서 하는데 그거를 보러 가라고 하나의 꼬시기 위해서 그런 공연들을 여기서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좀
지금 저는 맨날 매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 참 유튜버로서의 어떤 그 부산이라든가 부산 근교, 경상남도 이런 김해 이런 데서 벌어지는 그런 문화축제 행사들이 다양한 축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제가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컨셉이 그런 그 부산 경남 지역의 어떤 문화 행사라든가 지역 소개 이런 걸로 지금 계속 가려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또 유튜브를 한번 시작하게 된 계기도 코로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이래저래 뭐 좀 저 같은 경우는 좀 뭐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고 좀 현재는 지금 그래 돼 있습니다. 아 그래 또 뭐라 씨부리지. 아 그래 지금 제가 요번 주 다음 주 금요일날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그 요즘 제가 피부 미용사 그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그날 또 이제 피부 미용 필기 시험을 칩니다. 필기 시험을 치면 합격을 해야 또 실기 시험을 치는 거고요. 그리고 3월 달에는 제가 그 부산 제 우리 동네 반송이죠. 반송에 있는 영산대학교 영산 4년제 대학입니다. 거기에 미용학과에 제가 이제 또 입학을 합니다. 입학을 해가지고 앞으로 제 영상에는 제가 지금 이제 56세 아닙니까? 56세이니까 50대 이상의 그 남자들, 남성분들의 피부 미용 관리에 대해서 제 얼굴을 모델로 해가지고 뭐 마사지라든가 팩이라든가 그 건버스, 김이 올라오는 거 이런 것도 남자들도 앞으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제 얼굴을 모델로 해가지고 그런 거를 갖다가 앞으로 좀 계속 올릴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남성분들도 우리 영감탱구리님들 저는 앞으로 영감탱구리님들이라 요렇게 호칭을 할 겁니다. 뭐 어떤 뭐 보면 뭐 콜라님 자기들 그 구독자님들을 뭐 콜라님도 콜라님이라 부르는 그 사람도 있고 뭐 호칭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유튜브는 지금 구독자들이 거의 다가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이 40세 이상인 분들이 다 절반 이상입니다. 전에는 초창기 때는 막 전부 50세 이상이었는데 이상하게 요즘 좀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좀 연령이 좀 많이 낮춰진 경향은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막 제 나이 또래로 저는 생각을 하고 영감탱구리님이라는 그런 호칭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저는 사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쁜 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귀엽게 영감탱구리님들 이렇게 이제 제가 호칭을 부를 테니까 좀 막 이해를 좀 해주세요. 나쁜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영감탱구리님들의 그 남자들이지만 남자들도 앞으로 좀 이쁘게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는 그런 정보와 팁 제가 대학 미용대학을 다니면서 배우는 그런 정보와 팁들을 계속해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감탱구리님들도 저와 같이 얼마 안 남은 세상이죠. 깨놓고 이야기해서 오래 살면 뭡니까? 그 물질적인 남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매력은 막 65살 되면 웬만하면 다 떨어진다 보면 됩니다. 남은 인생은 마음 닦기라든가 어떤 취미생활과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겠죠. 어쩌든가 저는 우리 영감탱구리님들 늙어가더라도 좀 재밌고 즐겁게 늙어갈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냥 막 그 파고다 공원, 요 용두산 공원 이런데 뭐 지하상가 이런데 우리 선배 할배들처럼 그 멍하니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구경이나 하고 그래도 살지 맙시다. 저는 제가 바라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든가 제 구독자님 영감탱구리님들은 우리 부산에 계신 분들만큼이라도 저와 인연되면 나이 60, 70 돼갖고 그런 짓거리 안 하게끔 어떻게 하든 제가 한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산 꼴통할배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안 해도 됩니다. 어쩌든가 영상이라도 한 4분만 좀 봐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길을 살리자, 마음을 열자, 혼을 키우자. 얍, 바이바이.